오늘은 고슴도치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슴도치의 귀를 쫑긋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코를 뾰족하게 그려요. 이쪽을 조금 더 연결해서 다리를 그려주세요. 축 처진 배를 그리고 또 다리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살짝 엉덩이를 올려주세요. 앞쪽으로 다리를 살짝 보이게 뒤쪽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요. 눈을 가볍게 찍고 코를 끝에 색칠해. 그리고 웃는 입을 그려주세요. 가시 부분을 그릴 건데요. 앞쪽은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게 그리고요. 뒤쪽은 뾰족하게. 이쪽은 위로 뾰족하고 이쪽부터는 뒤로 넘어가도 뾰족하게. 고슴도치가 되었고요. 여기에 조금 더 뾰족뾰족한 선들 V자로 넣으면 돼요. 이제 다른 모양의 고슴도치를 그려볼 거예요. 귀를 두 개를 그리고 눈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뾰족한 코 그리고 코끝을 색칠해줘요. 살짝 웃는 입, 손을 두 개 이렇게 그려주세요. 얘를 이렇게 약간 구불구불한 선으로 연결해줘요. 아래로 갈수록 퍼져서 배가 나온 듯하게 연결하고요. 뒤로 가시를 뾰족뾰족하게 그려요. 위는 아래로 퍼지게. 이쪽도 살짝 그려줘요. 그리고 다리를 두 개를 뻗은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여기를 동그랗게 길을 그리고 뾰족하게 그려요. 얘랑 닮았죠? 눈을 조금 찍고 코를 또 찍고 입을 살짝 그려요. 여기서 턱선으로 내려오게 그린 다음 두 손을 앞으로 뻗은 것처럼 그려주세요. 배가 볼록 나오게 그리고 다리를 그려요. 역시 뒤로도 살짝 보이게 하나 더 그려주세요. 이제 여기 엉덩이 살짝 올리고 마찬가지로 살짝 뾰족뾰족한 선으로 따라 그릴게요. 이번에는 거칠게 뾰족뾰족한 선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줘요. 여기도 V자를 위아래로 그리면 세 가지 모양의 고슴도치가 완성되었어요.